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을 TV조선이 직접 만났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털어놨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준이 대량 생산 단계로 진입했다고 미국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속도면 2년 뒤 핵탄두를 100개가량 보유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해군 함정이 해상 자위대 초계기를 레이더로 겨냥한 증거라며 당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에 추적 레이더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칠 권리를 주장해 디지털 소멸 분야의 전문가로 꼽혔던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을 상습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